네, 옥노 구미 하얼샤소가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자구를 많이 번식을 했습니다. 아이가 배고픈 것 같아서 물을 줬더니 이렇게 자구도 예뻐지고 수영이 예뻐져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예, 초록둥이도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록이래 다행입니다. 예, 오늘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낮 기온이 14도입니다. 습도는 57%고요. 어제 그 비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지금 놀이터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요. 저쪽에 보면 이렇게 아스팔트가 살짝 젖어 있는데, 비가 많이 내린 건 아니고요. 한 이슬비 정도 내려서 그냥 겉표면만 젖을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공기도 좋고 영상 날씨라든지 베란다에 나와 있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자홍노를 보여드렸는데 여기 옥노금 물을 준 뒤에 이렇게 봤더니 너무 예뻐서 오늘 여기 한번 보여드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얼샤 속 아이들 한번 함께 한번 모아놓고 한 자리에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옥노금만 또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화분에 이렇게 콜라보로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렇게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다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외에도 이제 자홍노와 마찬가지로 땅 속에서 이렇게 얼굴만 내밀고 투명 렌즈로 아이가 이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살아가는 아이라서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예쁜 거는 자구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가보고요. 지난번에 이거 이든 글로우죠. 이든 스노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많이 달궈져서 얼굴을 줄였습니다. 하역도 좀 치고요. 이 아이 많이 베란다 거리대에서 예뻐졌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면 나나코미니도 굉장히 화분이 꽉 찼었는데 이제 달궈지면 이렇게 화분이 헐렁해 보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온슬로우도 미니네 달걀에서 데리고 왔던 아이인데 이게 꽉 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굴을 줄여서 화분이 도리어 큰듯하죠. 그래서 조그만 화분에 옮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블루 F도 여기 약간 생김새가 좀 비슷비슷하다 그러세요. 구독자 분들께서도. 근데 전혀 다르죠. 블루 F입니다. 블루 F도 색감이 예쁘고 꽉 차서 아주 화분을 꽉 메웠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걸 보실까요? 여기도 보면 제가 잘안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붉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초록둥입니다. 희성은 2010년 다육에서 데리고 왔었고요. 제가 그 밖에 내놓지 않았더니 색감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보는 초록색도 또 싱그러워서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까라솔이라고 합니다. 까라솔. 근데 여기는 제가 한번 꼬집기를 했더니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가 나온 겁니다. 이 중간을 제가 했더니 그리고 이 아이도 이제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 다육이라서 지금 초록초록하게 아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참 신기하세요. 식물은 보통 이제 봄하고 가을에 아주 햇빛 좋을 때 성장을 하는데 다육이는 겨울에 이렇게 동영 다육이라 그래서 예쁜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해 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런 정보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인 것 같죠. 여기는 많이 보여드렸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보면 여기 생장점에 또 이렇게 변이가 생긴 건가요? 하나만 떨어져 나간 건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변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펜타드럼입니다. 색감이 그렇게 예쁘진 않죠. 펜타드럼이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아이들 중에서 요거 샤이키라고 합니다. 샤이키인데 요 아이도 2010년 다육에서 제가 데리고 왔던 아이고요. 요 아이도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창 다육을 베란다 거리대로 빼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그렇게 예쁘게 물은 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품 지난번에 명작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왔었는데 이름값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창끝이 살짝 빨갛긴 한데요. 아직은 그 미모가 아직 출중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연꽃마리아는 색깔이 이렇게 붉게 빛납니다. 붉은색으로 예, 물이 들고 있는 아이고요. 여기는 와사트라고 합니다. 와사트 요 아이도 2010년대에서 굉장히 저렴한 아이를 데리고 왔었는데 밑에는 약간 치마를 입고 위에는 이제
가을에 달궜더니 이렇게 예쁜 수영이 됐습니다. 설합니다. 골드마리아 설합니다. 이 아이도 지금 그 살균제를 뿌려줘서 이렇게 좀 약근이 있죠. 물을 줬더니 아주 짱짱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밖으로 빼면 색감이 더 예쁘게 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SP 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실까요? 스마트라라고 합니다. 동일다육에서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생장점 부근에 한번 보실까요? 로제트를 빨갛게 올라오면서 그 창끝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게 특징인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검게 굉장히 빛나고 있죠. 요그 베란다 거리대에 놔뒀더니 이렇게 달궈졌습니다. 그리고 슈퍼클론 1930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블랙 슈퍼클론도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아기가 왔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했더니 어떻게 성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겐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에보니하고 같이 들였던 오뚜기 다육 농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치마를 입었습니다. 밖으로 빼지 못해서 그런지 창이 이쁘게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심을 해도 굉장히 좀 좋겠죠. 내년 봄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SP 창인데 제가 이제 창 다육을 잘 모를 때 SP 창 색감이 너무 예뻐서 데리고 왔는데 올해는 색감 그렇게 많이 물이 들지 않네요. 여기 이 아이는. 멀론은 여전히 예쁩니다. 여기 오늘 햇살이 좀 나와서 했더니 지금 또 살짝 숨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오늘 영상의 날씨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마이너스 7도가 되면 이제 거리대에는 정말 철수를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이제 요 아이들 그래도 이렇게 간헐적으로 비치는 햇빛도 이제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 계속 내놨거든요. 그리고 온도가 좋았습니다. 여기 베란다는. 그리고 여기 당인 같은 경우는 올해는 물이 많이 아주 빨갛게 들진 않았습니다. 제가 밖으로 햇빛을 많이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지 확실히 햇빛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일교차가 베란다 안쪽에는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런 빛깔의 또 당인도 예쁩니다. 그리고 저기는 포토신하죠. 포토신하고 그 다음에 저기는 로망입니다. 로망도 보이죠? 저기 보세요. 벌이 지금 온도가 좋으니까 아르제에 지금 있어서 이렇게 벌들이 숨어 있다가 아마 이 벌들이 요그 다육 속에 숨어 있다가 나오나 봅니다. 저번에도 벌이 한 마리가 날아다니더니 오늘도 또한 마리가 출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봄인지 알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옆 거리대입니다. 여기 너블레 로즈 굉장히 예쁩니다. 얼굴도 예쁘고요. 햇살 받아서 예쁜데 또 지금 햇빛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리아 철화라고 합니다. 마리아 철화라고 해서 제가 작은 포트를 데리고 온 건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꼭지점에 이렇게 붉게 빛난 게좀 예쁩니다. 그리고 영락도 있습니다. 저기 생장점 부근에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홍공작입니다. 옷자락이 있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그래서 제가 적심을 했더니 이 파란색 아이들이 전부 다 지금 자구가 올라온 상태거든요. 이 아이도 자구가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제 풍성하게 내년 보면 더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르카나 군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베란다에 아이들이 자리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빼봤더니 며칠 사이에 이렇게 이제 생얼이 꼭지점을 내고 예뻤습니다. 확실히 거리대에 나와야 예쁩니다. 다른 국민다육이를 제가 사랑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 창아이들을 밖으로 빼지 못해서 아이들이 예쁨을 자랑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난번에 웃자람이 있었던 SP창 같이 데리고 온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도 색감을 발현을 못했습니다. 안에 있어서요. 여기 보면 여기도 온슬로우죠. 온슬로우는 거제에서 온 아이입니다. 아주 멀리 땅끝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다금입니다. 누다금도 요거는 다산 프리티에서 데리고 왔던 아이고요. 네, 바이올렛 킹도 이제 생장점이 차오르는 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SP 군생인데 요 아이도 이제 색감을 예쁘게 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예뻐서 그냥 이름 없는 아이 데리고 왔던 아이입니다. 예, 크리스 본인은 워낙 많이 보여드렸었죠. 이 아이는 그 자리 이동이 계속 있습니다. 햇빛이 좋으면 내놓고 이랬기 때문에 자리 이동이 계속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이는 원종 프리티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봄날씨 같은 날에 베란다 거리대와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내일은 이제 1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최저기온이. 그리고 월요일은 상황이 아주 달라져서 마이너스 7도까지 급격하게 수온주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배짱이 있지 않아서 월요일은 상황 보고 안으로 들어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에 다육 관리 잘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저쪽은 너무 예쁘죠?